샬롬, 함께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이 무서워 모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제자로서 권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삶에 걸어 잠근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체험,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굳게 걸어 잠근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두렵지 않고 또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 삶에 걸어 잠근 문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을 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원에 문의해 볼 질문은요, 나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추천해 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뚜렷한 개성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보혜사,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 다양한 이름과 칭호로 불리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힘을 주십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교회와 교회를 위해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인격체로 인식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조역자이자 상담자이며 영적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역사에 굴복하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말씀과 초원의 답변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제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걸어 잠근 문을 기쁨으로 열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매일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받고 세상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내 앞에 잠긴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